왜 미코토는 그 정도로 큰 괴현상을 맞이하고 아무 문제 없이 빠져나올 수 있었던 걸까? 아무래도 내가 조사한 것에 따르면 히메노 미코토의 가문도 주술사 계통이라고 해. 오호. 뭐라고? 수백 년 전, 츠쿠시 지방에 히메노라고 불리는 일족이 있었어. 그 일족은 유능한 주술사로서 예로부터 전해온 가문의 비법을 대대로 계승해왔지. 하지만 주술사라고 해서 서로 같은 건 아니야. 히메노는 주로 기원과 역병을 봉하는 주술을 써왔다고 해. 그러니까 주로 이게 좋은 기를 불러오는 주술이나 아니면은 이제 안 좋은 기를 봉인하는 주술들을 써왔다는 거지. 레이비님 어서 오세요. 하지만 400년 전부터 돌연히 그 역사는 어둠 속에 묻혀버렸어. 여기도 400년? 그 점은 똑같군. 카즈로 가문의 역사와. 내 생각에 칸 가장 큰 의문점은 그녀였어. 요전에 기쿠가와시에서 일어난 집단 실종 사건. 그녀만 살아남은 그 사건이 난 아무래도 뭔가 걸리는 점이 있었어. 지금까지의 경력을 생각하면 보통은 죽었을 텐데. 하지만 히메노 미코토에게 흐르는 피가 괴현상을 완화시켜줬다고 하면 나름 설명이 돼. 그럼 괴현상을 불러온 건 아니고 내가 당한 괴현상을 완화만 시켜준 거야? 아니면은 히메노 미코토의 주술사로서의 힘이 괴현상을 불러일으킨 다음에 그거를 완화시키는 역할까지 같이 해준 거야? 어느 쪽이지? 그리고 그녀도 가지로 가문과 같이 그 역사를 알고 있지 않았고, 가지로와 히메노 둘에게 무슨 인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언가 커다란 힘이 작용하고 있는 건 틀림이 없어. 뭔가 엄청난 일이 돼버린 것 같은데. 정말 우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거야? 뭐 괜찮습니다, 여러분. 정말 메인 문제들은요, 네, 저랑 미코토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불러온과 동시에 완화하는 역할일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완화시킨 게그 정도면은 완화가 안돼 있는 상태였으면 그냥 죽었다는 건데?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문제가 아니야.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 히무로 씨, 감사합니다! 그녀에겐 이 사실을 전할 생각이야. 그래, 내가 전하고 올게. 듣고 있었구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듣고 있었네. 미구도! 전부 들었어요. 저에 대해서, 유카에 대한 것도, 데미안님 어서 오세요. 미구도.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과거의 인연에서 벗어날 순 없어. 저 언니, 이제 도망치지 않아요. 이제 망설이지 않아요. 저는 제 의지로 이 사건과 마주하고 싶어요. 미코토 멋있다. 미코토. 전에 느껴져요. 저 멀리서 서쪽 방향에서 거기 혹시 그 카즈로 가면 모르겠어요. 그저 느껴질 뿐이에요. 이제 끝내야만 해요. 이제 끊어내야만 해요. 제 과거가 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면, 알았어. 차를 빼놓지. 미코트 너무 멋있는 거 아니야?
지효씨, 길 안내를 부탁해. 오케이! 야, 미코토 멋있다. 그리고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향한다. 응? 갑자기 부금의 전환이. 오! 그래서 그 녀석이 이후에 괴담 히사루키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것이지. 뭔가 그 괴이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구나. 그땐 죽는 줄로만 알았다니까. 뭐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은 이렇게 오컬트 저널리스트 일을 하고 있지만 말이지. 레이싱 게임 불금 같아요. 차가 가고 있으니까요. 네. 세상 관심 없지만 그래도 뭐라고 대답은 해야겠으니까 나오는 대답 같다. 카가시 달려! 밟아요 카가시! 유후! 이봐 치요시, 이대로 쭉 직진하면 되는 거 맞아? 일단 쭉 가곤 있구나. 그래 맞아! 이 길로 한 시간 정도 가면 돼. 오빠 달려! 그러고 보니 너도 그때 엄청났잖아. 그 갑바 사건 말이야. 갑바도 있어? 부탁이니까 차 안에서 좀 쉬게 해줘. 아 졸리 죽겠는데. 아 제 목소리는 귀에서 머리에서 울려. 멀미가. 저런 쇼타 아저씨가 너무 고생한다. 그러면? 어우야, 왜 이렇게 빨개? 저녁이라 그런가? 벌써 해가 저물었군. 아, 노을이구나. 노을이 너무 빨갛지 않아? 그러게. 하지만 여기 주인 할머니에게 이미 연락은 취해놨잖아. 뭐든 좋으니 잠깐만 가서 좀 앉아 좀 있자. 아이고. 그건 문제없어. 설명은 다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멀미약 먹으랬는데 그걸 악으로 깡으로 버티니까 그러지. 뭐 오늘 중에 돌아가지 못하게 되면 하룻밤 숙박하고 가자고. 우선 여긴 여관이잖아. 미우님 어서오세요. 높으신 분들이 쓰는 곳이지만 말이지. 높으신 분들만 쓸 수 있는 곳이야? 자장 가자. 응? 아! 잠깐만 옆에. 여관 카지로 취재 사절. 아, 취재를 안 받으시는구나. 자,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방금 전에 연락드렸던 히무로 히토시입니다. 아이고, 어서오세요. 일부러 이 먼 곳까지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전에 일어난 아드님의 사건에 대해서는 애도를 표현합니다. 하지만 지금 전력으로 조사 중이므로 조사 보고서가 완성되고 나서 기회가 되면 다시 여기로 방문하겠습니다. 아유, 괜찮아요. 저는 내 손녀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이전에 연락드린 대로 이번 사건은 상당히 복잡한 상태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이와 관련된 자료나 문서 같은 걸 보여주셨으면 합니다만. 아유, 네, 좋습니다. 거리낌 없이 조사해 주세요. 그쪽 형편이 괜찮으시다면 오늘은 무상으로 묵고 가셔도 괜찮고 말이죠. 어? 정말요? 와! 공짜로 여관에 묵을 수 있게 됐어. 정말입니까, 카지로 할머니? 이미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 여관에 손님이 오는 건 꽤 드문 일이지요. 일단 여기는 마을과 떨어진 산속 깊숙이 있어요.
그리고 TV나 잡지 등의 취재는 전부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 리가 없는 곳이죠. 저는 오랫동안 경영하고 있었지만 어느새 아는 사람은 다 아는 비경이라며 높으신 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곳이 되었어. 그런 곳에 공짜로 묵을 수 있다는 것인가요? 눈 반짝. 거기서 경찰분들은 눈 감아주셔야 하는 일도 조금 있어서 말이죠. 연구님 어서 오세요. 그거는! 알겠습니다. 눈 감고! 뭐 경찰서 가서 조사하죠 뭐. 여기서는 기억만 해놓을게요. 여기서는 뭐 여기서 본 것들은 기억만 해놓고요. 나중에 경찰 가서 조사할게요. 지금만 눈 감으면 되는 거지? 그쪽으론 문제 없습니다. 제가 뭘 하든 그쪽에 영향이 미치진 않으니까요. 저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여긴 돈과 시간을 주체하지 못하는 아저씨들의 유흥장이란 뜻이지. 너는 아직 모르는 게 좋은 이야기야. 뭐 평생 몰라줬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냥 높으신 분들이 돈 뿌리러 온다고 생각해. 좋아. 괜찮은 것 같아. 오늘은 벌써 해가 졌으니까 여기선 할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하룻밤 묵고 가도록 하자. 자료 조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럼 여기에 오랫동안 묵을 수 있나? 그건 너무 갔나? 요어싸! 그렇게 나와주셔야지! 유후! 내일 새벽에는 경찰서로 돌아갈 거니까. 아이! 좀만 더 느긋이 있다 갑시다. 왜 이렇게 바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그냥 경찰서로 돌아가요. 경찰서로 돌아가지 말고 좀 느긋하게 있어요. 조사도 좀 천천히 하고. 조사는 오늘 안에 끝내도록 하자. 에이. 오케이. 좀만 느긋하게 있다 가지. 네가 히메노 미코토니? 아, 네. 너에겐 여러모로 배를 끼친 것 같구나. 온천도 좀 하고 느긋하게 보냅시다. 그래 그래. 미코토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 정도의 상은 받아도 되지 않겠어? 아무것도 없는 곳이지만 편히 쉬었다 가렴. 아 와이파이 터진다. 저쪽에 비밀번호 붙어 있으니까 쓰렴. 고맙습니다. 아 와이파이. 오늘은 신세지도록 하겠습니다. 와이파이 저 패스워드 붙은데 모르겠으면 언제든 나한테 말해보고. 네. 여기 와이파이 터지는구나. 신기하다. 뭔가 그런 거 없을 것 같았는데. 챕터 4 노의 가면. 노면이라고 써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그리고 거기에 혹시 인터넷 써야 하는데 핸드폰 혹시 인터넷 안 터지면은 거기 노트북 빌려준다. 나중에 말하렴. 감사합니다. 이럴 수가. 노트북을 빌려주다니 엄청난 서비스야. 신발장인 것 같다. 한번 둘러보죠. 아름다운 풍경화가 그려져 있다. 등불. 뭔가 굉장히 호화로운 장소네. 어디 한 곳 한 곳 보면 되겠지? 세면대. 그리고 아, 그렇지. 미코토도 사람인데 당연하지. 생각해보니까 미코토도 사람인데 당연하지. 생각해보니까 의문을 가질 게 아니지. 얘도 사람인데 당연한 거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화보 그거 뭐니? 꽃이 피어 있다. 예쁘다. 아 여기 나갔는데구나.
오, 여기도 공간이 있네. 되게 넓다. 아, 나중에 여기를 다 조사하면 다녀야 되는 거네? 생각해보니까? 어우, 큰일 났다. 나중에 열겠군요, 여기. 여긴 열리네. 아, 얘 밖이구나. 이렇게 이어져 있네. 어, 계신다. 일단 여기 좀 보고. 내용물은 비어있는 것 같다. 그렇군요. 쓸데없이 큰 여관이야. 그러게요. 나 나중에 조사할 거 생각하면 조금 한숨이 나오긴 해. 아무래도 우리들의 목적은 여기가 아니라 별관 쪽에 있는 것 같아. 그 할머니도 관리하지 못할 정도의 대량의 서적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야. 이거 꽤 기대되는걸. 호. 별관. 별관은 어디야 근데? 일단 다 돌아다녀봐야겠지? 아, 여긴 주방이구나. 어서오세요. 지금 요리를 준비 중이오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 고기가 있다. 꿀꺽. 겁나 맛있어 보이는 게 있나보다. 오, 야, 냉장고 개수 봐. 이게 말로만 듣던 푸아그라. 푸아그라? 여관에서 푸아그라? 잠깐, 냉장고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와, 냉장고가 다섯 개나 돼. 뭐 이런 데서 이제 요리하고 그러려고 하면 이제 일하면서 쓰려면 냉장고가 많긴 해야겠지만 진짜 겁나 많네. 자, 그리고 아, 여긴 잠겼네요. 역시 고급답게 스케일도. 그러게요. 엄청 냉장고도 많고 넓기도 엄청 넓고 저기 힘으로 씨 계시고. 아, 내려갈 수 있다. 아이 귀여워.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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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벚꽃 정원. 안녕? 안녕? 하루! 어? 유칼의 여동생이지 않나? 언니, 왜 여기 있는 거야? 그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죽겠다. 당분간 이 집에서 지내게 됐어. 그랬구나. 언니, 가끔 놀러와줘. 아유, 당연하지. 근데 하루 이렇게 한 곳만 왔다 갔다 하면 재미없지 않니? 허수아비인 것 같다. 그는 카즈로 하루코. 카즈로 가문에 있었던 괴이 사건의 세 번째 생존자야. 근데 얘 어디서 떼요? 난 본 적이 없는데? 네? 너랑은 만나진 못했지만 사실 그때 그 아이도 집에 있었어. 아, 그 거긴가? 저기 왠지 모르겠는데 안 열리는 저기 장 하나 있지 않았어? 그 이렇게 밀어서 여는 장 하나 있지 않았나? 아무래도 객실의 벽장에 숨어 있었는데 그대로 잠들어 버렸다고 하더라. 그랬군요. 그 아이에게 모든 사정은 전해놨어. 미코토, 앞으로 저 아이의 버팀목이 되어줘. 네. 안 열렸던 장이 하나 있었죠. 그쵸? 그건 것 같아. 그 장이지 않았을까. 나머지는 뭐 동롱이 있다. 하루 거기만 계속 가면 내가 너 이렇게 하면은 길막이 너무 쉬워. 잠들었는데 안 들킨 것도 꽤나 신기하네요. 아, 근데 그 곰돌이가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고 있다가 그 와중에 내가 왔으니까, 미코토가 왔으니까 저 벽장에 있는 애한테 신경 쓸 틈이 없었던 거지. 그 상황에선 잠든 당신은 그 상황에 잠든 당신은 도대체 뭐 이 어쩌다 보니 잠들었을 수도 있지. 아, 여기구나.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거지로 할머니가 저녁밥도 차려주신다네. 조사는 그 다음에도 늦지 않을걸. 오늘 저녁밥은 못 가나. 신났죠. 여기는, 아, 여긴 방이네요. 객실. 신경 쓰이는 물건 들어있지 않고.
그도 혹시 모르니까 다 한 번씩 돌아보고요. 화초가 놓여있다. 금강산도 식후경! 아예 물론이죠. 여기는 아 화장실이군요. 이쪽은 다 둘러봤고 아까 저쪽에 그 안 들어가 본 문 하나 있죠? 그쪽 한번 가봅시다. 진짜 넓다. 진짜 정말 넓다 여기. 요문 요문. 에? 잠겼네? 문이 잠겨있다. 잠겼... 그럼 갈 데가 없는데? 잠깐만 그러면... 할머니한테 어디 가야 되는지 물어볼까? 할머니 안 계신다. 할머니 어디 갔지? 할머니! 아래? 할머니! 여기지 않았나 아까 주방이? 아니다 아니야 주방 아니다. 비싸 보이는 도자기. 비싸 보이는 도자기. 분명 하나에 몇 마리는 하겠지. 분명 하나에 몇 마리는 하겠지. 잠깐만 그러면 내가 전에 던졌던 것도 하나에 몇 마리는 그러면은 나 몇십만 원짜리 깬 거야? 여러분 우리만의 비밀로 합시다. 계신다 계신다. 어머 미코토 유랑님 어서오세요. 미안하구나 아직 준비 중이란다. 저녁밥 차리기까진 아직 멀었으니까 별관이라도 한번 가보렴. 자자 이걸 한번 받으렴. 별관의 열쇠를 받았다. 아 나이스 감사합니다. 우린 그런 거 몰라요. 비싼 항아리 같은 거 몰라요. 여길 것 같지? 그렇지! 열렸어. 세이브하자. 가자. 아 불안하다. 왜 또 조용하니? 왜 우물 있어? 왜 조용하고 왜 우물 있고 들리는 소리는 바람 소리밖에 없고 불안해 죽겠네 진짜. 큰일 났네. 특별히 신경 쓰이는 부분은 없다. 갑옷이 놓여있다. 나한테 짐을 씌울 거지? 아니 뭐 아 이제 문이 있다. 들어가 봅시다. 나왔다. 아 온천인가 보다 여기. 그렇지 온천인 것 같다. 이 BGM 좋다. 바깥 풍경은 자연으로 가득하다. 다음에 친구들이랑 숙박하고 싶다. 재밌겠다. 자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옆으로 가볼까요? 이쪽. 와! 우와 예쁘다. 이 키모노도 예쁘다. 이쪽은? 이런 걸 입고 차를 마셔보고 싶은 걸. 축제 같은 거 할 때 입어보고 싶어. 나한텐 좀 안 맞으려나. 이건 내 취향이 아닌 것 같아. 그렇군. 항아리 깨트린 거 할머니에게 들키면 무서울 듯.